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네. 내일 볼 수 있는 거지? 잘 들어. 조심히 가요. 들어가서 연락하고. 네. 가. 날을 너무 잘 잡았다. 날씨가 너무 좋네. 그러니까 날도 너무 좋아 보이네요. 여기 바리바리 뭐 싸들고 오셨네. 오, 왜 그렇게 오시지? 웬일이야?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그게 설마 천명하실 만큼 될까요? 아, 그럴 순 없어요. 한번 보죠. 예예. 예. 우리 그만 잊자. 아, 느낌 늦었네. 어. 표정이 진짜 늦은 표정이에요, 저거는. 한 30분 늦어라. 쟨. 아, 행복하겠다. 5분 늦으셨네. 네. 시은아. 왔어요? 오빠 오다 길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어. 나 지금 정신이 없어. 왜 이렇게 뭘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뭐야? 아니에요. 5분이나 지구상에 혼자 두다니. 자막이 좀 문제가 있긴 하다. 편파적이야. 그래도 무겁게 온 거. 어? 아유, 뭐. 이게 바리바리 같이 봤어요? 아, 그래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머리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요? 뭐 될까요? 태연이한테 잘 보이려고요. 난 저런 얘기 너무 좋아. 어디 잘 들어갔어요? 어디 잘 들어갔죠. 감정 좀 많이 있어요? 채연이 엄청 귀엽게 입고 있는데? 그쵸. 힘들었어요, 언니. 그늘이 있다. 내가 이거 현장 다닐 때 맨날 가지고 다니거든. 이런데 촬영 오면 그냥 깔아놓고 누워 있으려고. 좋은데요? 어, 저런 데가 어디야? 아, 서울이요? 우리 집 앞인데? 서울숲? 저 성동구? 아, 저렇게 조용한 데가 있다고요? 저렇게 좋아요. 성수동? 응. 이 의자는 뭐예요? 혹시 햇빛 올까봐? 아. 오! 야, 돗자리. 너무 좋다. 이거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우와! 야, 너 혼자밖에 없어. 약간 그 영화, 영국들 편 같아. 아, 좋다. 얘 돗자리보다 좋네, 훨씬. 그치. 아, 뭐 그림이, 와, 좋은데? 너무 예쁘다. 좋다. 아, 세상 좋다. 아, 세상 좋다. 어, 이게 뭐야? 이렇게 저런 느낌이 나네. 아. 진짜 기분 좋아. 날씨가. 구름이 멀리까지 다 보이더라고.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아. 진짜 좋다. 저건 뭐야? 저런 거야. 그러니까 아, 근데 사실 가지고는 왔는데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데? 뭔데, 뭔데? 이게 오빠 볶음밥 좋아하잖아요. 아, 엄청 많다. 진짜 도시락을 난생 처음 싸본 거, 진짜로. 한 번도 싸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얘가. 완성은 됐어요, 어떻게. 완성은 됐는데 맛이 불안한 거구나, 지금. 이때 뭐 맛 중요합니까, 뭐. 그럼. 싸웠다는 게 중요한 거지. 먹어봤네. 아, 이게 이렇게 떨리는 게 감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맛있게 먹을 자신 있어. 그러면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이, 부럽다. 어, 유튜버이다. 왜? 어, 이쁜데? 왜 이쁜데? 어떻게 내가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을까 해서 조금 작업을 했어요. 일찍 일어났어. 괜찮은데요? 아, 하루 기다려요. 그게 처음 한 거라고? 저 정도면 박나래 씨는 한 시간 안에 하죠? 한 손만 쓰면 되지. 아, 저는 뭐 그냥 뭐 옛날 얘기지만 그냥 30분 그 남자친구랑 첫 데이트 때 저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한 네 종에서 그 과일까지 다섯 종이거든요. 그때 이제 두 시간 만에 12종 했어요. 네. 12종. 12종. 과일 빼고. 과일은 빼고 과일은 추가. 요리만. 20일째 완전 추가 뭐? 또 빠지네. 또 빠져. 도시락 먹어볼래? 진짜 해주실 거예요? 그래. 해드려요? 둘이서 한번 먹어봐요. 아니면. 야, 또 이거 다음 주에 또. 그래. 여기 나서 수타 집을게. 그냥 와. 아, 제가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알거든요. 그 그러니까. 정성이. 얼마나 고마워. 그다음에 뭐 불을지. 사용자들이 설 줄 알아요.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도 하지 않아요? 옆에 가스통 하나 들고. 불만을 보여줄게. 조식이 운다, 울어. 네. 어떻게 그냥 도시락만 한번 교환해요. 도시락만 한번. 이게 도시락만 교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무정 도시락. 무정 도시락. 밥 교환하는데. 밥 교환하게. 식사 교환. 많이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리액션이 없어. 왜 이렇게 심각해? 잠깐 기다려주세요. 왜? 왜? 네? 어디 가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아니 원래 이제 이거 오픈하자마자 바로 허벅지금 먹어야 되는데. 그러게. 개봉박두를 했는데 갑자기. 어디 가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너무 민망해. 아, 민망해. 그치. 말도 없이. 먹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음료가 없어서? 아, 라면 사러 갔나? 진짜 맛있게 먹으려고? 라면이랑 유부초밥 김밥이랑 먹으면 맛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나 뭐 잠깐 사올게 뭐 이럴 텐데. 그렇죠. 얘기를 했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지? 예전에? 아니 도시락 싸는데 또 편의점을 왜 가? 그러니까 말을 하고 하고 가지. 왜 그러지? 입맛이 안 맞을 것 같다고 밥을 따고 산 거 아니야 이거? 3분 요리에 여기 메뉴가 진짜 별로였나? 미역국? 어, 전 국 없이 밥 못 먹어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 국 없으면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 어머. 싫어. 우리 아버지들이 좀 싫어. 그래요. 예. 너무 싫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 그룹을 사러 간 거야. 생고기 올라와도 그냥 먹어야지. 맞아. 오빠 애매한데? 저 미역국밥을 들고 오는 거죠? 왜 뒤로? 안 보여주려고. 네. 아니, 저 미역국밥이 모르게 대단한 거라고. 저거를 저렇게. 그러니까 국물에까 먹는 게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뭐 안에 뭐 금반지를 넣었나? 왜 그렇게 와요? 뭐야? 생일 축하해.
같이 먹으려고. 아니, 이거 해주려고. 고르게 됐지. 야. 아. 내일이 채연 씨 생일이래요. 근데 또 그 당일날도 창석 씨가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 생일은 10일 차이밖에 안 났네요. 알았으면 좀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받은 게 있는데 왜 좀 달랑. 아니, 그러니까 촬영 말고요. 몰래 만나서 뭔가 했어. 그래. 아니, 보니까 지금 미역 보여주기 많이 있구나. 아, 그걸 찍었어야지요. 이거 정말. 성공. 너가 나 생일 축하해줬잖아. 아. 근데 이게 내가 만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맛은 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 갑자기 너무 부드러워. 미역국을? 같이 먹자고. 아, 감동한 거야? 쓰러지면 안 되니까? 잘 받쳐서. 되게 사랑의 힘인가요? 엄청 맛있어. 맛있어? 응. 역시 편의점 음식인 거야? 엄청 맛있어. 맛있어? 생일 축하해. 어머! 내일 같이 모일 수 있어서 미안해. 생일 당일에 같이 축하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저도 다 먹네.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먹어. 아, 직접 미역국 끓여주면 뭐 오열하시겠네. 갑자기 뭐. 아이고, 이거. 맛있어. 그러면 채연이는 미역국을 먹고 나는 요추밥을 먹을까? 이것도 한번 먹어봐요. 이거 진짜 이번에 새로 알았어요. 이거 준비하다가. 이 떡이랑 싸는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야채랑 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리액션 봅시다. 너무 오래 씹는데요? 맛은 절대 없습니다. 뭐야, 표정 별로야. 저거. 너무 오래 씹어야 저거 말을 해줘야지. 한 두 번 씹고 바로 나와야죠. 왜요? 왜지? 저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래요. 조합이야. 맞아. 저 베이컨이 다 하는 건데 뭐. 아니, 약간 생각하고 있지. 이게 무슨 맛인지 다 생각하고 있지. 왜? 리액션 별로죠. 용지 씨, 이 리액션 별로죠. 이 리액션 정확히 말씀드리면 7년 전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먹는 동시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그렇지. 식자, 우와, 이게 맞아. 거기 뭐 요리 심사위원도 아니고. 일단 각 재료의 맛을 다 느껴줘. 재료의 맛이. 맛있다. 매, 늦었어, 늦었어. 아니, 맞죠. 맛이 있어. 각 재료의 맛을 다 느껴줘. 어머, 목욕이 시켜야 뭘 저렇게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건강한 맛이라고 생각해주면. 건강하고, 각 재료의 맛이. 응, 목욕. 오케이. 이게 따로따로 되게 잘 느껴져. 따로따로? 아, 맛있어. 겉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조합이 안 된다. 조합이 안 된다는 얘기지. 형님, 원래 소질이 있어. 오, 진짜요? 평양제 될 수 있어요? 한두 달만 배우면 진짜 잘할 것 같아. 편지라. 아, 근데 저런 데서 먹으면 웬만하면 맛있죠, 다. 그치, 맛있죠. 편지라. 계속 편지라. 나 이따가 7시 촬영이 있는데 되게 간단한 신이거든? 좀 끝나고 같이 밥 먹어도 될까? 편한 대로 해. 난 오랫동안 못 있네. 배부르다. 배부르죠? 다 먹었다. 너무 잘 먹었다. 채연이 오늘 고마워요.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고. 내가 미역국을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고마워요, 진짜 미역국. 뭔가 미역국이라서 더 감동이었어요. 와, 이 길도 이쁘다. 진짜 좋은데?
아, 좋다. 여기. 여기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잠깐만. 사진 하나 찍어볼게. 가운데서. 계약이요? 나봐. 이렇게 하다가 태윤아 불러줄게. 하나, 둘, 채나. 네. 같이 꽁트 가능하네요. 자유다는 말. 잘 나왔다. 인정. 어, 잘 찍는다. 오. 잘 찍는다. 셋. 아, 근데 날씨가 좋아서 잘 나온다, 사진. 최근에 잘 나온다, 이제. 저는 뭐 찍자고 한 것도 아닌데, 뭐 자연스럽네. 자연스러워요. 꼬리 뚝뚝 떨어지는데? 오빠가 귀 다 맞았어. 그랬어? 어, 이쁘다. 아, 이렇게 사진 찍는 곳이 있어? 그래, 요즘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익산동에 가면은 개화기 때 의상 대여해가지고 그 사진 찍는 게 되게 유행이래요. 유행이요, 유행. 맞아, 맞아. 미스터 전시장의 영향으로 많이 생겼다더라고. 여기서 우리가 세상 찍어. 생각보다 근데 네. 옷을 입을 사람이 별로 없어. 어, 잘 어울린다 그래도 모델이시니까 혹시 약간 이, 이렇게 길이 있네요.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어머! 탤런트 아니에요? 응, 안녕하세요. 어, 맞네, 맞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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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맞죠? 탤런트 아니시죠? 저는 아니에요. 이분. 네. 감사합니다. 상상. 네.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네, 네, 네. 같이? 우리 언니 네. 봐. 자, 우리 다. 됐네. 저 때가 좀 제일 난감하잖아요. 네. 안 찍어드릴 수도 없고 챙겨야 돼. 네, 네. 멋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뻤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요. 여보세요. 어디야? 뭐 준비했어 지금? 정일, 아 그래 뭐 하네? 몰라, 이따가 만나서 봐. 그치. 그러니까 저렇게 개화기 때 옷 입고 숨어서 저렇게 전화니까 밀정 같지 않아? 그래, 암살 같기도 하고. 반납하러 가야겠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저렇게 뜸을 들이키지? 엄청난 게 있나 봐. 그러면 지금 밥을 먹는 거예요? 밥 먹다가 나 중간에 잠깐만 찍고 보면 끝날 것 같은데? 어? 지금 잠깐 같이 볼까 그랬으니까. 차라리 갔다 와서 밥을 먹는 게 편하지 않겠어? 갑자기 먹다가는 거 같다. 그러니까. 스케줄 있다고 찍고 한 게 거짓말 같은데? 그래?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제일 좋은 게 스케줄 있어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돼서 그렇지. 같이 있게 되는 거 더 좋거든. 최은이가 배고프니까 너는 밥을 안 먹어도 뭐 오빠 편한 대로 해. 난 이거? 들어갔어 지금 애들? 지금 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잠시 대기하셔야 돼. 대기해야 되는데? 네. 시간 좀 있어? 네, 시간 그래? 진짜 일 잘해. 나는 그쪽 카페 응 가 있을게요. 좀 기다려. 빨리 하고 올게. 안 하실 줄 알았어. 저거는 진짜. 이거는 여보 갔다 와요 이런 느낌인데.
7시였어요. 7시. 아, 이제 세팅하러 간다. 그 느낌이 뭘까? 준비를 뭘 엄청난 걸 했나 본데, 지금? 왜? 아. 야. 누구야? 누구예요? 아, 친구들 아니야? 친구분들? 어, 쇼리. 밥 일찍 먹었네? 어? 어디 한 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 어디 한 개 뭐야? 어떻게 한 거. 얘 설명 안 해줬어? 카메라. 아니, 그 어려운 거 영상. 뭐, 그 깡패 만나고 어, 불량배 막. 아, 뭐야, 좋은데? 이렇게 해서 싸움 나는 그거는 뭐야? 아, 뭐 하시나? 진짜? 이런데. 그런 거? 내 여자는 건들지 마. 아, 아니야? 내가 생각한 거가 어느 타이밍에 딱 정전이 되는 거야. 정전? 정. 사장님, 여기 혹시 전체 조명이 팍 꺼질 수도 있나요? 오! 오! 뭐야? 뭐 하러 가는 거야? 아, 내일 행사 한번 찔래? 아, 내일 채은이 생일 파티를 좀 해주려고 한단 말이야. 네 개? 이렇게 한 손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여보세요? 아, 그래가지고 친구들 보고 오느라고. 그치? 채은 씨 생일에 그냥 어? 미역국으로 네. 넘어갈. 8시에 봐. 생일 축하합니다. 내가 이걸 할 때 너네가 그래서 너네도 같이 노래로 불러주면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까 그 카페집 사장이고 고깃집 사장이고 그러잖아요. 인맥들 다 끌어모았네. 쇼리 영적이 있고. 아, 맞네. 성공적이어야 될 텐데. 네. 사실 본인도 그 촬영장 이벤트를 받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감동이 되게 컸으니까 더 크게 해주고 싶겠죠. 어. 그렇죠? 그렇죠. 채은, 어디야? 어디 카페? 잘하고 왔어요? 채은아 빨리 끝내고 왔어요. 진짜 빨리 끝냈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맞아, 생각보다 늦게 끝났어. 아, 진짜요? 어. 한 시간 걸린 것 같은데, 진짜. 진짜요? 난 그렇게 오래 안 기다린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이야. 지금 뭐 하나 봤어, 나. 뭐 봤어? 뭐. 팔짱 낄라 그러다가 안 끼었어. 저 진짜. 네. 아, 그래? 아, 그래? 채은 씨가? 어, 진짜 너도 봤지? 아, 뒤에 이렇게. 어, 진짜로. 어? 어?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봐봐. 다시 봐. 봐봐, 네. 진짜로. 이거, 내 말 맞지? 이거 캐치해놔. 조금 더. 봐봐요. 잘하고 왔어요? 채은아 빨리 끝내고 왔어요. 진짜 빨리 끝냈네?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어, 잘했는데. 맞지? 여기까지? 어, 맞지? 맞지? 여기까지? 어, 맞지? 진짜로. 맞아. 진짜 빨리 끝내. 아니야, 생각보다 늦게 끝냈어. 안 꼈어. 진짜로. 아, 그래. 안 꼈어. 진짜로. 아, 뭐야. 내 말이 맞잖아. 자, 여러분들은 그 두 번의 데이트를 놓침으로써 이분들의 지금 진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나갔다. 아. 그러니까 이미 꼈다. 이미 저기를 이미 꼈는데. 이제 촬영하니까 성이구나. 이렇게 된 거라고. 연예인들 공개 연애 들키는 거 그래 그래 이런 식으로 맞아 맞아 숙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우혜선 씨도 맞아 이렇게 안재현 씨하고 시상식에서 안재현 씨가 우혜선 씨 내리자마자 손 잡으려고 했다가 우혜선 씨가 이렇게 걸렸잖아 해장 뛰려다가 이렇게 그래 그래 중간에 좀 뛰어넘는 거 하면 안 돼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 이미 진도는 야. 그래 그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상황 나왔어 아. 독사같이 잡아냈어요 제가 와 이거 아주 그냥 손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나 정말 놀랐어 용진 씨 아니어서 그냥 넘어갈 뻔했어 만약에 채은 씨가 방송 보시고 이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나는 것도 있으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아니면 예. 사과할게요. 또 저녁을 같이 먹네. 아니, 저녁 먹기 전에. 아
먹었는데? 우와, 우와. 되게 참 분위기 좋은 데만 골라가는 거야. 아, 와인 한 잔. 기억하려고 찍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에는 되게 즐거워. 재밌어. 즐겁고. 뭔가 내가 신경 쓸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 맞아. 신바람이 나죠. 여보세요? 너무 전화가 많이 오니까 딱 눈치 챘겠다. 채은 씨는 전혀 눈치 못 챈 분이에요. 어디요? 어디야? 어디 앉으시고? 어디야? 어디 앉으시고? 네, 내가 이렇게. 네, 그렇게? 이렇게 가봐. 그리고, 영상을 준비하고, 아, 영상도 준비했나봐. 혹시 오늘 연주해주신, 네. 아,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연주까지? 이따가 혹시, 불이 한번 다 꺼질 거거든요. 꺼지면, 바로 이쪽에 내려가서, 네, 세팅 해주시면, 저도 같이. 근데 이거는 원래 그냥 하면 12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원몰 타임을 하는데 조금 그 두 번째에서는 조금 템포를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네. 와, 본인이 막 진두지휘 다 하네요. 네. 제작진 비주얼로 실제로 이번 이벤트는 창석 씨가 직접 구상하고 뭐 섭외 리허설 진행 모두 준비를 하셨기에 딱 느껴져요. 예, 아주 자발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겠다. 세상 맛있겠는데.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또 눈썰미 있는 눈치는 챌 수 있을지. 음식하다. 어? 다 왔네? 응. 건물주도 전화 왔어.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배고팠지. 오늘 많이 먹었어. 오늘 너무 잘 먹고 다녀가지고. 그랬어? 지금 창석 씨는 뭐 저게 뭐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맛있다. 추워. 추워? 나 지금 안 추운데. 괜찮아? 응. 아, 아~ 내려가자고. 사인 안 받는다. 채은 씨 안 내려간다니까 나중에 와인을 확 쏟는 거 아니야. 내려가자고. 좋아해요. 내가 추우면 말할게. 몇 년 생일 때는 뭐 했어? 친구들하고 놀았어? 거의 친구들이랑 있었죠? 친구들이랑 밥 먹고. 한 번은 중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친구 집에서 몰랐는데 이제 그때는 깜짝 파티 막 해줄 때였는데 아니 그 어린 애들이 미역국에 떡볶이 아 진짜로? 막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 만들어서 생일상을 차려준 거예요. 풍선에다가 막 진짜 착하다. 이 친구 저 친구 다 불러가지고 아이고
똑같네 내용이. 6층들 친구 많이 불러놨는데. 그게 아직 내 네, 사실이잖아. 아. 작전 변경이야 설마? 깜짝 놀랐어. 아, 깜짝이야. 정신이 없네. 그치. 이런 데다 없더라고. 그냥 아무도 모르죠. 초 몇 개? 초 몇 개? 이게? 15분 안에 내려온다. 오케이. 15분 안에 어떻게 내려올 거야, 진짜. 춥지도 않다는데. 넘어지면 아니야. 뭐야, 저 밑에가 훨씬 좋네. 9층 훨씬 좋네. 아, 자연스럽다, 이거. 진짜? 분위기가. 안 되려고. 그럼 9층 올라가는 거야. 그니까. 내일 몇 시에 하는 거야? 내일요? 6시 반에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아침? 일어나. 그러면? 대충 준비하고 하면? 10시 반쯤 가자. 10시 반? 22시 9분이거든? 21분? 20분 있다 가자. 그렇지. 원래 이벤트 전에는 사람을 최고로 서운하게 만들어야 돼. 어, 그래, 그래. 근데, 근데, 일찍 일어나는 거 상관없어. 10시 반 조금 더 가자. 참아, 이거 몇 번 하면 나왔다. 아, 제가? 그래. 뭐야. 이거 좋다. 고마워. 아쉬워해줘서. 아쉬워해줘서. 오랜만에 나왔어, 오랜만에. 뭔가, 오, 저 고맙다. 아쉬워, 고마워. 아, 되게 좋죠. 이건 좋다, 정말. 그래. 너무 좋다. 그래. 오빠, 아쉬워요. 고마워, 아쉬워해줘서. 장은 누가 쓰는 거야? 아, 좋다. 오늘 먹는 비타민. 어, 밑에는 안 봤네. 모르겠네. 어우, 어깨 떨려. 떨린다. 어깨 떨려. 따뜻해. 야경이도 좋은 것 같아. 어, 훨씬 좋은데. 더 잘 보이네, 야경. 아이고, 내 목소리가 너무 건강해. 아,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거구나. 저기 계신 분들이 다 스텝. 예. 야, 이거 터지면 영화다, 이거. 그러네. 10분 넘었네. 10분만 있다 가자. 그래도 뭔가 어제 오늘 같이 보니까 꼭 생일이 이틀 같아. 응. 그죠? 아, 내가 그걸 느꼈어. 맞다. 내 생일부터 만약에 내년에. 어? 만약에 내년에. 조상이다. 어떻게 좋아서 한 번. 팔이 완전 자연스러웠다. 완전 자연스러워. 어머! 재현 씨 생일 축하해요. 누구예요? 재현 씨 생일 축하해요. 재현 씨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재현 씨 생일 축하해요. 재현 씨 생일 축하해요. 아, 창석이 형 친구들도 있구나. 뭐야? 생일 축하해. 어머, 뭐야? 생일 축하해. 어머, 뭐야?
채연 씨 친구들 직접 만나서 영상을 따온 거래요. 아. 어, 뭐야. 아, 오늘 밤 고은이랑 보내고, 지금 휴일 된 거다? 울어. 울었어, 울었어. 울어, 울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이제 갔대. 가자, 가자, 가자. 사랑하는 재미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미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미에 같이 생일 제일 중요한 타임. 요. 잘 참아. 고마워요. 울어야지. 어떡해. 아유, 저거는 뭐 무조건인가. 아, 대박이다. 제니빵은 빵이 책임질게. 아~ 너무 기분 좋다. 우리 누나 너무 좋다. 이제 가면 되나요? 이제 가면 되나요? 에? 잠깐만. 진짜 끝난 거예요? 세션 분들? 전 우리 한국 때문에 세션을 보였다고? 진짜 웃겼죠? 아까 콘트라베이스 듣던데? 이제 오근한 시간 둘이서도 이제 마무리 또 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는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세요. 갈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이분들 이것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진짜 세션 그게 끝인가 봐. 아. 남자친구. 혼자. 생선물로 시계를 선물해줬잖아요. 예. 저도 선물해준 적이 있다고 했는데 예. 처음부터 시계가 돼버리면 이상이 되게 힘들어. 아, 그렇지. 시계는 작지만 고가거든. 저는 근데 이벤트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사람 많은 데서 하면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냥 뭐 조용한 공간에서 맞아. 아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프라이빗하게. 저런 예, 이벤트는 너무 좋아요. 하여튼 오늘 연애의 맛 제대로 짜증나네요. 이건 진심입니다.